하지만 한철민의 모든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의 모든 행적을 처음부터 조사하기로 하고. 사건 당일 밤 11시에 한철민이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탔었대.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막는 사고를 냈다는 한철민의 주장. 뭐 여기서 목격자를 찾는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고 지점이라도 찾아서 알리바이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지점을 찾아 목격자를 수소문하던 끝에 너 이 동네 사니? 아니었다. 한철민의 알리바이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날 밤 사고를 목격했던 한 남자를 법정에 세운 성이. 증인은 사건이 있었던 12월 9일 서울로 향하는 46번 국도에서 접촉사고를 목격하셨죠? 네. 아들놈이 다리를 절며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갓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차에 부딪혔다고 해서. 뭐? 사건 당시 한철민이 집이 아닌 도로 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된 상황.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성희의 반격으로 재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런 브로커 데려다가 온갖 증인 만들어서 승류수한 거였어? 그럼 형은 어벙벙한 사람 데려다가 살인마로 둔갑시키니까 잘난 정의감 살아나? 진실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재판장 밖으로 이어지고. 한철민 확실히 범인 맞아. 그런 증거가 없다 그냥 놔둬. 다 끝난 게임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제자리가 된 상황. 그렇게 마지막 공판이 열리고. 부인 서정아 씨는 한철민 씨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그 증세가 심각했는데 아내의 그런 변화나 증세를 몰랐다는 게 남편으로서 말이 됩니까? 변호해야 할 대상을 거칠게 취조하는 성희. 그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당황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었다. 완벽한 승리를 향한 그의 질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한철민이 진술하면 안 돼요. 안고스한테 먹혀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배심원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감정.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철민의 감정을 흔들어 그의 억울함을 어필한다는 작전. 누가 죽였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 죽였어요. 말 듣고 싶었던 거죠. 성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재판에 안 검사는 패배를 예감하는데. 전 지금도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누가 좀 제 아내 좀 찾아주십시오. 흔들리기 시작하는 배심원단의 마음. 하지만 성희에겐 남은 카드가 또 하나 있었으니.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 사건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모든 게 증거가 아닌 정황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검사 측이 주장한 모든 정황을 냉정하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검사 측 주장엔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인지, 정말 부인이 죽기는 한 것인지. 판을 모조리 흔들 기세로 최후 변론을 이어가는 성희. 제가 셋을 세면 저 출입문을 통해 부인 서정아 씨가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피해자의 죽음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 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 속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와 절대로 범인을 놓칠 수 없는 검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마침내 밝혀질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누가 죽였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을 놓치는 게 아니었다.